네, 요즘 25만 원씩 주는 국민 지원금을 나는 왜못 받나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읍 시의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도 국민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명당 25만 원씩 주는 국민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9일째. 소득 하위 88% 국민이 지급 대상입니다. 2020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건강보험료를 가구별로 합산을 해서 그 금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읍시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도 한 명당 25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소득 상위 6.1%인 6,500여 명이 해당됩니다. 이를 위해선 16억 5천만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정읍시는 자체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입니다. 모든 시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손실과 희생을 감수하며 방역 당국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별 지원이 아닌 시민 모두가 동일한 보상과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와 시의회는 지원금 사용처를 정읍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사랑 상품권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역 경기하고도 아주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원금은 시민들에게 큰 활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보편 지급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습니다. 여기는 교육공무원, 건축직 공무원, 공기관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축산인 분들, 사업가의 거부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 지급 대상에 대한 이 명단이 있는지, 그 안에 명단이 있다면 직업군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확대된 게 있나요? 뭐 행안부에서 명단을 받는다네요. 네,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야 그분들이 그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직업군별로 확인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시민 6,500여 명 가운데 이의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14일까지 187건. 추가 지원을 받게 된 정읍 시민은 다음 달 12일부터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